그 사람이 온전히 이루어져 있는가, 안 이루어져 있는가를 알아보려면 한번 휘저어보면 금방 아는 것이다. 참으로 맑은 물은 아무리 휘저어도 아무것도 올라오지 않는다. 그러나 흙탕물은 조금만 휘저어도 금방 더러운 것이 올라온다. 겉으로는 얌전한 척하고 앉아있지만 속에는 온갖 더러운 것이 끝도 없이 올라오는 자, 그가 바로 위선자인 것이다. 그런 사람은 마치 가라앉은 흙탕물과 같아서 겉으로 보기에는 맑은 물처럼 보이지만 흔들면 흔들수록 미워하는 감정이 나왔다가 섭섭한 감정이 나왔다가 정욕이 올라왔다가 시기와 질투가 나왔다가 한다. 이 사람은 평생을 통해서 그와 같은 더러운 것, 더러운 감정과 싸운 사람이다. 1초 동안에 더러운 생각이 뇌를 스치는 순간 너무너무 하나님께 죄송스럽고 또한 자신에게 분개하여 시멘트 벽을 머리로 들이받곤 했다. 그러면 의식을 잃고 쓰러졌다가 2시간 후에나 깨어나곤 했다. 그러니까 무서워서라도 죄를 지을 수가 없었다. 생각으로 조금만 흐린 것이 올라와도 부들부들 떨었다. 이 사람이 밀실에서 거의 다 이루어져 갈 무렵 해와 이긴 자께서는 이 사람 속에 아직 뭐가 남아있나 없나 위에 가진 모양으로 흔들어 보셨던 것이다. 그와 같이 시험을 주실 때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긴 채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으로 매달리며 시험에서 그것을 이겨나갔다. 입에 담을 수도 없는 일들이 많이 있었다. 한 번은 이 사람더러 아랫동네에 내려가서 물건을 훔쳐오라고 하셨다. 하나님의 신을 모신 해와 이긴 자의 말씀인지라 거역할 수는 없는 것이었다. 몰래 담을 넘어 들어가 무사히 그 물건을 훔쳐가지고 오니까 해와 이긴 자께서는 이 도둑놈의 새끼야. 누가 도둑질하라고 그랬어? 당장 그 자리에 갖다 놓지 못해. 라고 호통치는 것이었다. 그래서 다시금 있던 자리에 갖다 놓은 일도 있었다. 또 한 번은 공동묘지에 가서 무덤을 파고 그 속에 들어가서 자고 오라고 하시는 것이었다. 어스름 달빛에 산길을 걸어서 공동묘지에 가보니 새로 만든 한 무덤이 있어서 파보니 목을 매달아 죽은 여자의 시체가 있었다. 혀를 길게 빼고 죽은 그 시체를 드러내고 대신 그 자리에 들어가서 한잠 자고 일찍 일어나 다시 원 상태로 복구해놓고 돌아온 적도 있었다. 그런데 얼마 후 밤중에 공동묘지를 지나쳐 오는데 웬 허연 옷을 입은 사람인지 귀신인지 모를 그림자가 나무숲에 서 있는 것이었다. 보통 사람 같으면 아마 그 자리에서 기절했을지도 모른다. 그런데 이 사람이 지나가는데 흙 모래를 휙휙 끼얹는 것이었다. 원한 맺힌 귀신은 사람이 지나가면 흙 모래를 끼얹는다는 말을 들은 적도 있었지만 이 사람은 그걸 믿지 않았다. 수상한 생각이 들어서 순간에 쫓아 올라가 주먹 따귀를 갈기니 뻑하고 쓰러지는데 자세히 살펴 보니 같은 밀실 식구였다. 알고 보니 해와 주님께서 시험을 해보라고 시켜서 나온 것이었다. 그러한 시험 속에서 추호도 마음의 동요 없이 전체를 하나님께 맡겼다면 세상 사람들은 잘 믿으려 하지 않았다. 그래서 이긴 자는 사람이 가보지 않은 길을 걸어간 자, 가시덤불을 맨손으로 헤쳐서 길을 낸 자인 것이다. 감사합니다.